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네 번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원리, 가지의 원리, 또 가지치기의 원리, 새싹의 원리, 열매의 원리인데요. 오늘은 이제 가지의 원리 다음에 가지치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사과까지 집에서 공부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내 내면에 또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공부하고 싶지 않다. 이 마더와이즈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애들한테 여전히 소리를 지르게 되고 또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도 생기고 공부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내면에 비춰지면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면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것이 정말 지금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유 시작입니다. 이번 사과 공부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당신이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지라고 가르쳐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생각나세요?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우리 내면에 이렇게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죄 가운데 오랫동안 습관화된 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소욕들, 그런 육신의 소욕이 우리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또 16절에 이 말씀과 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듣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죄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내면에서 싸우는 것처럼 죄의 종과 의의 종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이 음성들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육신의 소욕, 죄의 문제, 죄의 음성 이 듣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마지막에 이제 유행할 때 고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또 친지들과 또 친구들 또 가족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속에서 또그 과정 가운데 보고 싶고, 오열을 하고, 울고, 그래도요, 그 죽은 고인은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그 죄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하고 나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갈 때, 내가 어떤 것에 반응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온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주인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히 신분이 달라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점점 새로운 존재가 되나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현재의 완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는 그 즉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달라집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즉시 변화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존재에 내가 서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지만 속상하고 막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구세주를 주님을 영접했지만 예전에 있던 그 죄의 소욕이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혀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음성에 듣지 아니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프랙티스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졌고 내가 형편없는 엄마 같다고 생각할 때 그냥 넘어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한번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절망 가운데, 낙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마더워즈를 하면서 내가 가정에 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뭔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도 내 삶에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좀 그렇지만 좀 여러분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 저희 아이는 저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저는 좀 이렇게 계획해야 되고, 또그 계획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루어가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삶의 패턴도 조금 다른 것이, 저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자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잔소리를 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이제 돼가지고 컸는데 잔소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저 아이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아이가 좀 정리정돈 좀 하고 자기 삶을 좀잘 부지런하게 계획하고 자기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한계가 어디에 왔냐면 연말이 되는 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잘 참았어요. 근데 새해가 되고 이제 새해가 밝는데도 여전히 뭐랄까 태평 여기 삶에 질서가 없이 보이고 엄마가 바라볼 때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고민하다 제가 연말이 이제 됐는데 아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새해는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마디를 기도하고 참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해버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금방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요 저한테 텍스트가 딱 왔어요.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다 얘기는 못했죠. 어느 부분만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더라고요. 나한테 텍스트가 왔는데 보니까 제가 그동안 평상시에 아 이런 거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제가 원하는 리스트를요 자기가 평상시에 계획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그런 아이가 아닌데 저한테 텍스트를 딱 보여주면서 엄마 이렇게 한번 새해는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던져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온전히 순종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참다가 이제 제가 해버린 거죠. 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제가 정말 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앞서서 나가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건 저는 막 참은 거죠. 평상시에. 근데 연말이 되니까 한번 얘기하려고 하다가 살짝 얘기했는데도 벌써 그 텍스트가 계획한 것들이 이렇게 픽처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아, 내가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서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성숙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다르도록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막 앞서 나갈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내 소욕대로 이렇게 안 되면 화가 나고 힘들고 잔소리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왜냐면 그분은 나보다 더 전능자이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방법으로 일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아, 그렇다고 해서 뭐 해야 할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훈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할때 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할때 스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럴 때 풍성한 삶의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권리, 내가 주장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그 권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권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 이것이 풍성한 삶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비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절, 10절에 보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이제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이양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신을 벗는 그 룻기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거든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바라보면 노예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가 더 잘 알고 있었죠.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온전히 주인에게 충성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꽃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종이 되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네 권리를 하나님께서 네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내 모든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분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정말 화려하고 따뜻한 환경이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마국간 어쩌면 조명도 없고 컴컴하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그곳 굉장히 찬바람도 많이 불었을 것입니다. 가축들의 분뇨와 악취가 가득한 어두침침한 따뜻한 담요 하나 없는 곳에서 그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과 또 육신의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들을 포기하신 것도 육신에 있는 그 형제들과 또 어머니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족들과 떨어져야 했지 않았습니까? 또 돈에 대한 권리도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예화를 들 때 누군가에게 동전 한 입을 빌리셔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돈에 대한 그런 집착도 없으셨고 그 권리를 돈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권리로 예수님은 포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과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명예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생아라는 놀림도 받았을 것입니다. 멸시받는 동네에 자라나셨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대의 모욕인 귀신이라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명예 또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하시고요.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독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군중들, 무리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그들의 칭찬을 막 받기 위해서 막 목말라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이 쫓아다닐 때 또 그런 군중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독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계속 환영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죽이는커녕 인정하지도 않았고 모욕했고 배신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영광을 취할 것을 또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행하신 다음에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도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요. 또한 그 영광의 주인공을 자신을 향해서 가리키고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광 받으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을 만들어 군림하려는 그런 권리도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조용히 자리를 뜨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포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 예수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생명까지도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녔어요. 예, 신학교 다니면서 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손을 들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때 그 찬양이 참 유명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집회 같은 데 찬양할 때 보면 손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보면 겁나지도 않나 봐. 저러다가 저런 아프리카 가게 하고 하나님이 무거운 걸 요구하면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런 약속을 하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나가서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앞에 나가서 서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선교 한국이라고 한국에서 한 5천 명 정도 대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콜링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리스트를 다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인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크고 더 존귀하고 더 좋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백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본인이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행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십시오. 하고 백지에 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계획이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죠. 그 백지를 정말 들고 강단 앞에 나갔어요. 최초로 제가 강단에 가서 엎드려서 그 종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삶을 당신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내가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때 저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행이 올 것만 같았어요. 너무 힘들 것만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은 지금도 기억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을 더 책임지셨고요.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주셨던 그 축복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순종만 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in hot water라는 뜻이 있어요. 곤경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아,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뜨거운 물을 똑같은 컵에다가 좀 비슷하죠, 컵이? 같은 양의 물을, 뜨거운 물을 넣어놓고 이게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빠졌으면 굉장히 곤욕스럽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드러나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린티의 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티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자스민티의 향이 있고 자스민티의 향과 냄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뜨거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티백이 들어가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경은 똑같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이 이 티백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 색깔과 맛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의 반응이 다 달라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들어있고 착고에 차이고 그렇죠? 매를 맞고 그래서 또 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했죠? 원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나를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이고 매를 맞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찬양을 해요. 옥문이 열리게 돼요. 반응이 달라요. 스테반은 어떻습니까? 돌을 맞으면서도 그 얼굴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정체성에 내가 누구냐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내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럴 때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뭐 노후가 다 보장이 되고 모든 자녀들이 쭉쭉쭉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순교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죽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강도 맞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고 창에 맞기도 하고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도 그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내 가족을 사용하시고 내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마지막에 뵐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내 주장과 내 가운데, 내 뜻 가운데,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내가 정체성에 옛날에 그 죄에 대한 습관이요. 나를 이렇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가지치기 원리는 내 삶의 아픈 부분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막 아프기도 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가운데 대면하며 토해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부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가지치기 원리가 아프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또 배워가면서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아픈 모습을 정확하게 대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내가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남편을 섬기고 헬퍼하는 그런 역할로 온전히 그 권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넘어지셨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셔도 돼요. 주님과 손잡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볼래? 나 함께 한번 해보지 않을래?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다시 주님과 함께 힘을 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풍성한 열매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쁜 감정 또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거절당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떠한 곤경과 외적인 혼란이 온다 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남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가정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영적인 헬퍼 역할로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셨지만 오히려 절망감으로 한숨 나오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그 남편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퇴근길에 남따뜻한 웃음과 웰컴 홈 이렇게 대신에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직장에서 지쳐 힘들어 있는 그를 향해서 내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달라고 다그치며 혹시 그를 괴롭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내 의견이 항상 옳은 것처럼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했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느껴지는 그런 책임감과 말 못하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때 같이 마음을 함께하며 격려와 위로하는 대신에 비난의 말을 퍼붓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엄마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알면서도 소망해야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내 욕심대로 소리소리 지르며 내 자녀들을 상처 주고 하나님 낭만케 하지는 않았는지요. 사랑의 말,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시키는 말로 그에게 좌절시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고 키웠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대신에 그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하지도 않고 회피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대신에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가정에 또한 자녀들과 은근히 비교하며 아이들의 자존감을 묵살시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죄의 소욕과 육의 소욕들이 하나님 용서 숨치지 아니하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음성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